물감을 또 저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물감을 좀안 적고 바로 쓰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물이랑 물감이랑 따로 놀고 있잖아요. 물이 여기는 첨벙첨벙. 이 물감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이렇게 얇게 칠한다기보다, 이거 물감 자체를 턱턱 올려서 두껍게 많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감이랑 물이랑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써버리면, 어떤 부분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쭉쭉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농도를 균일하게 좀 맞춰주는 게 사용하기가 편해서 결국은 좀 저어줘야 하는, 네, 그런 상태라 웬만하면 한 번씩은 사실 저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저어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물이랑 아까 엄청 많이 분리가 됐던 게 조금 나아졌죠. 그래도 지금 가까이 보면 이쪽은 엄청 묽어요. 묽고, 이 바닥 쪽에는 엄청 꾸덕꾸덕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위에 첨벙첨벙 물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섞어주고 나면은, 보시면, 이 질감이 카메라 상으로는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꾸덕합니다. 누텔라 초코 크림처럼 굉장히 지금 꾸덕꾸덕한 상태예요. 보시면, 안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너무 꾸덕하면, 그게 좋지가 않아요. 물감이 어느 정도 그래도 물기가 조금 있어야지 되는데, 이럴 때는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약간만 더 묽게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귀찮아서 패스를 하고, 이 아이는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 아이 보시면은 또 이렇게 홍수가 나 있죠. 위에 첨벙첨벙.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갈색을 저었었는데, 비슷한 계열의 아이를 다음에 바로 저는 이대로 넣어서 저어줍니다. 살짝 물감이 섞이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갈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아이들을 저어주지 않으면, 요거, 이 스푼 있잖아요. 이 뭐라 그러죠? 거품기. 이거 계란 거품기거든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 이거를 이제 만약에 갈색 계열을 쓰다가 갑자기 빨간색 계열을 섞으려고 하면 이거 매번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갈색 계열 한번 쭉다 섞어준 다음에 한번 씻고, 그 다음에 다른 색 계열 쫙 한번 섞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번거롭고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는 애기 몽클이라, 최대한으로 일을 좀덜할수 있는 방법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토색도 섞어주고 나면은 물감을 올리기가 가장 좋은 상태로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이 물감 젓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귀찮아서 패스를 하고 싶은 과정인데, 사실 근데 한 번씩 저어주는 게 상태가 좋아지니까, 조금 귀찮아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패스를 해서 사용을 할 때도 많다는 거. 방금 저 황토색을 젓고 나서, 이거는 가장 갈색 계열 중에 제가 쓰는 것 중에 가장 연한 색이에요. 흰색에서 아주 살짝만 베이지 색이 도는 그런 아이인데, 지금 황토색 잔뜩 묻은 걸로 저어버렸더니 조금 더 갈색빛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원래 쓰려던 색깔보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나중에 하얀색을 조금 더 섞어줘가지고 다시 연하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왜냐면 그래봤자 이 갈색 계열 중에서는 가장 연하니까. 근데 이 미묘한 색감 차이에도 이게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도자기가 구워져 나왔을 때 색감이 달라지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너무 누리끼리하다 싶으면 흰색 계열을 조금 더 이렇게 넣어줘서 다시 섞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물감 색감은 계속 만들어놔야 하는 거니까. 조금 잘못 섞여가지고 색이 살짝 변형됐다고 해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래저래 만들다 보면은, 물감 색깔 제조를 해내는 그 재미가 또 새록새록해요. 이렇게 타보고 저렇게 타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지 못했던 마음에 드는 색감을 발견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감 타는 시간도 사실 되게 귀찮다고 생각했고, 막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화분 만들고 그림 그리다가 중간중간에 약간 쉬는 타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저으면서 조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색감을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려고 멘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기 싫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시간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작은 통에 들어있는 이 물감들 보시면 훨씬 더 꾸덕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덩어리째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사실 엄청 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색감 진하기를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이 베이스로 올라가는 아이들이에요. 이 색깔로 물감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쨍하게 색감을 낼때 이렇게 진한 친구들을 올리거든요. 근데 베이스로 올릴 때는 굵직하게 물감을 많이 턱턱 얹거든요. 근데 칠을 할 때, 마지막에 예쁘게 딱 색감을 입힐 때는 이런 쨍한 색을 올리는데 엄청 얇게 펴서 바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막 물감을 많이 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묽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붓에 살살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샥샥 펴 바르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묽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좀 너무 꾸덕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꾸덕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림 그려서 칠을 할때 뭉쳐요. 이 색감이 뭉쳐 있으면 나머지 붓으로 또 펴줘야 되는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농도가 딱 처음부터 적당해서 한 번에 쫙쫙 예쁘게 펴지는 게 저희한테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꾸덕하지 않게끔 조금 조절을 해서 이 정도.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덩어리째 지지 않죠. 아까처럼. 약간 묽은기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게 물감 하나도 그냥 막 이렇게 타는 법이 없어요. 다 생각을 하고 농도를 조절을 해가면서 저희 도자기 특성상 그렇게 써야 한답니다. 이게 딱 제조가 돼 있는 물감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에다가 색감 나는 이제 가루 같은 걸 넣고 저희가 타는 거라, 타서 쓰는 거라서 물이랑 다 이렇게 조절을 항상 해줘야 돼요. 지금도 보시면 오렌지 계열이랑 이제 노란색 계열 이런 거한 번에 저는 다 저어 놓고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농도가 딱 괜찮아서 더 이상 물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노란 계열 다한 번씩 쓱쓱 섞어주고, 그다음에 노란 계열이랑 또 섞어서 쓸수 있는 게 초록색 계열이에요. 노란색 쓰고 나면 바로 이렇게 연두색 같은 거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래도 그 물감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서 섞여서 색깔이 변하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 어차피 베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얘네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다른 색깔이 섞여도 어차피 겉에 덮어버릴 거라서 상관이 없고요. 뭐 조금씩 들어가면 또 다른 느낌의 그 매력이 생기더라고요. 초록색에는 또 노란색을 섞어주면 조금 쨍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섞여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상이 없답니다. 이상이 있을 정도면은 제가 이렇게 막 섞지 않겠죠, 여러분? 애기모컬이 아무리 귀찮아도 일을 너무 막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농도를 다 조절을 해가면서 물감을 줬습니다. 개 중에 좀 특이한 아이가 요 보라색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라색인데 지금 상태가 굉장히 별로 안 좋죠. 이 겉에 막 묻어 있는 거 이런 거를 한 번씩 긁어주고 하는데도 이렇게 물감을 쓰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굳어서 항상 붙어 있어요. 지저분하게. 그렇죠?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데. 물감을 이제 붓을 넣어서 쓰다가 여기다가 쓱쓱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가생이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털어주고 썩는데 이 친구 보면은, 물감이 좀 상태가 이상해요. 특이해요. 보시면 굳어져 있는 데는 되게 굳어져 있고 막상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면 죽죽 무슨 물 흐르듯이 완전 죽이잖아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 보라색 이상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어보면 이 질감을 제가 느끼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한데 되게 이상한 느낌이에요. 다른 물감이랑 저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농도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분명히 물처럼 쭉쭉 이렇게 흘러내리면서도 안에 이렇게 저어보면 또 꾸덕꾸덕해요. 느낌은. 다른 물감들은
물이 많이 섞여서 촉촉하면 이 꾸덕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냥 쑥쑥쑥 그렇게 휘 저어지는데 얘는 안에 분명히 강도가 있어요. 애들 힘 자체가 꾸덕한 애들 저을 때그 힘이 다르게 있잖아요. 분명히 꾸덕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막 물처럼 흘러내리. 이런 현상이 지금 이 보라색에만 유독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애기몽클이 그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지금 제가 가장 사용을 잘 못하는 색감 중에 하나가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을 예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직 터득을 못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몽클님께서도 사실 보라색 예쁘게 내기가 어렵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물감을 만드시는 물감 파는 곳에서 아니면 이제 이 물감이 애초에 조금 색상이 안 예쁘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예쁘게 나오는데 이 유독 보라색만 잘 예쁘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색상 자체가 조금 예쁘게 안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또 예쁘게 뽑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터득을 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혀내야 하는 게 이제 보라색 사용법.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발전해야 할 길이죠. 보라색을 예쁘게 진짜 내고 싶은데, 아직 어렵다, 아직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보라색 저을 때도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애들이, 들어올렸을 때, 이렇게, 군데군데, 응어리져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잘 섞이지도 않고, 지금. 그렇다고, 이미 물처럼 쭉쭉 흘러내리는데, 물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더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화분에 그림을 그릴 때, 올릴 때, 막, 너무 흘러내려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또, 물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보라색 아이가. 그래서 제가 빨리 이 통에 있는 거다 쓰고 다시 제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다 써버리고 싶거든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후딱 이 아이들은 사용을 하고 제가 나중에 새로 제작을 해서 좀 제대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